안녕하세요. 인물왕 김탐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5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 방문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때 슈가가 목에 걸고 나온 목걸이가 따스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과연 무슨 목걸이길래 그렇게 화제를 일으킨 걸까요? 슈가가 공항에 걸고 나온 목걸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데뷔 전 원하는 것다 이루라는 의미로 그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이기 때문입니다. 데뷔 초에는 자주 목에 걸고 나오던 목걸이였다가 일이 바빠지며 팬들조차도 그 목걸이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10년도 넘은 바로 오늘 그 목걸이를 중요한 스케줄을 하러 가는 날 다시 목에 걸고 나온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목걸이를 10년 넘게 고이 간직하다 다시 차고 나왔다는 점에서 역시 슈가라며 팬들은 훈훈해하고 있습니다. 슈가와 어머니에 관한 일화는 이번뿐이 아닌데요. 슈가의 명성에 비해 슈가 가족의 노출도는 타 멤버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도 귀여운 일화가 몇개 있습니다. TV에 나온 슈가를 보고 어머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슈가가 어머니가 TV에 나온 자신을 보고 물만두 같다 말을 했다고 팬들에게 전했는데 그 단어가 슈가와 너무 찰떡이라서 팬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슈가의 어머니가 대구에서 순댓국 식당을 하셨다는 사실. 2017년 3월 대구에서 순댓국 식당을 개업하셨는데요. 이 당시에도 방탄소년단은 DNA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이라 단순 돈보다는 본인의 희망이 더 크지 않았을까 추측되는데요. 이때 에피소드로는 슈가 어머니께서 순댓국 식당을 연다는 소식에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당연한 수순으로 성지처럼 방문하는 것은 물론 한 연예인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딸이 대구까지 순댓국 먹으러 간다고 해서 슈가와 어머니가 간접 출연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탁재훈이 밝힌 일화인데요. 당시 탁재훈은 딸이 대구에 간다고 해서 콘서트에 가려고 그러나 생각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그게 아니고 순댓국 맛집이 있어서 가려고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놀란 탁재훈은 네가 순댓국을 아냐고 되물었고 당시 중3이었던 딸은 안다고 대답해서 탁재훈은 그럼 자신이 강남의 유명한 순댓국 맛집에 데려다 주겠다 하자 딸은 아니라고 꼭 거기에 가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탁재훈의 말에 프로그램 패널들은 서로 추리하듯 대화를 나누다 결국 탁재훈이 방송 중 딸에게 전화 연결을 하게 됩니다. 탁재훈은 딸에게 가려는 순댓국집이 어디냐고 묻자 몇번 말을 돌리던 딸은 결국 사실을 얘기합니다. 슈가 어머님이 이번에 오픈한 순댓국집이라 가려고 한다고 하자 패널들은 그때서야 이해가 된다며 탄성을 내뱉는데요. 당시에도 여러 기사가 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슈가 어머님이 하신 순댓국 식당은 현재 아쉽게도 다른 사람에게 식당이 넘어간 상태이고 슈가의 어머님은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식당이 워낙에 잘 돼서 몸이 고되셨을 거고 아들의 명성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탄소년단은 31일 반아시안 증오범죄 퇴치를 논의하기 위한 백악관 예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올린 슈가 영상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말 음악을 하기 위해 단 하루도 치열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슈가이기에 앞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만 계속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